안녕하십니까, 구멍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목소리가 저 좀 돌아왔네요. 아, 집회에서 네. 불살 났더니 퇴진해라. 네. 어,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듣고 봐라. 네, 같이 시민분들이랑 했더니 그래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커플도 진짜.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연인들도 데이트 많이 오고. 여러분, 데이트는 집회 아니겠습니까? 아, 더 그럼 사랑이 흠터요. 네, 맞아요. 네. 공감을 하니까, 동감을 하니까. 네, TMI 하나 하자면 저도 네.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박근혜 퇴진 운동 집회할 때 거기 데이트 많이 했어요. 거기서 만났군요.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진 않고 연애하면서 많이 갔는데. 이번에 더 가까워지죠. 훨씬이요. 훨씬. 그리고 추울 때 집회하면 더 가까워지죠. 아, 네. 손잡아야 되죠. 네, 온기를 느끼잖아요. 아, 중요한 비법을, 사랑의 비법을 오늘 구봉기 소장님이 맞습니다. 예. 오늘 생활경제 얘기하시 전에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놀랐어요, 다들. 나온 분들도 놀랐어요. 야, 이렇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구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매주 집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외로움이 덜해져요.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확인한. 맞아요. 그게 공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공감이라고. 네. 동감이고 공감이다. 예. 여러분들 그럼 매주 우리가 이 공감과 동감을 느끼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보이는 거, 기대가 맞습니다. 보이는 거, 힘차게 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구멍기 소장님, 오늘은 피 묻은 빵 얘기 좀 하죠. 아, SPC는 산재공학이다. 아, 이렇게 신나게 시작했는데 또. 네. 선생님, 저는 말씀하시기 전에 왜 정치 권력이 중요하냐. 네. 민주주의 권력이 들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 안 합니다. 맞습니다. 기업주도 눈치 봅니다. 맞습니다. 맘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총체적으로 엉터리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네. 게. 예.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우울해서 이렇게 스마일 마크 달린 거 네. 입고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입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틀 전이죠? 23일. 예. 오전 6시쯤에 이번엔 샤니입니다. 빵 샤니. 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아, 참나 이게. 불량품이 발생해서 그걸 빼내려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하는데요. 그 고무장갑이 끼어 들어갔다면서요. 아, 네. 근데 이게 15일에 23살 네. 우리 친구 또 SPC 계열 예. SPL이라는 곳에서 그 소스 배합하는 거 그냥 몸이 다 딸려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렇게 사망하고 8일 만에 사망한 거예요. 네. 8일 만에 사망하고 허영민 SPC 회장이 21일에는 또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네. 하면서 사과를 하고 나서 2일 만에 발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또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죠. 예. 안전수칙 여부 문제죠, 지금 이것이? 네, 맞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냥 기계에다가 센서 하나 정도만 다르면 되는 겁니다. 예. 신체가 딸려 들어갔을 때 그 센서로 감지해서 기계가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조처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근데 제가 늘 그 생활경제 이슈 가져와서 말씀드릴 때 그걸 꿰는 어떤 핵심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요. 표피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해. 사람들이 더 사람보다 돈을 높게 봐. 이렇게 표피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인간 실격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 네. 실격이에요. 사람인 이상은 인지상정해야 해요. 23살 그 여성 노동자를 보면서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내 딸이 일하는 그 기계 앞에 그 센서 안 닿은 거 그 위험한 거 둘 거예요, 우리들? 안 줄 거잖아요. 이게 운영자들이 인간처럼 사고를 안 해서 그러는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봐요. 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도 정비가 안 되는 이유도요. 네. 감수성 있는 그런가 네. 우리 시민들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지 이거는 그렇게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소시오패스로 맞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5년간의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좀 보여주시죠. 네. 예. SPC 주역에서의 산재 현황. 예.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6년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인 거고요. 9월까지고요. 네. 보면은
거의 꾸준하게 산재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SPC 계열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건데 네. 그중에서 유명한 파리크라상 아. 그리고 PB파트너즈.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트 빵 만드는 곳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BR코리아, SPL 이렇게 네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2018년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76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14, 125, 147, 115명 이렇게 네. 쭉쭉쭉쭉 늘어나갔는데 2017년 숫자가 유독 독특해요. 2017년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없다가 산재 사고가 없다가 네. 어떻게 갑자기 끼임 사고라든지 절단 사고 등이 저렇게 생기지? 저게 의원실에서 분석을 하기는 네, 맞다고 봐요. 저렇게 트인 수는 없는데 2018년 이후 산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노동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래요. 그 전에는 어이없는 근거다 진짜. 네, 근데 맞을 겁니다. 돼. 저게 갑자기 사고가 틀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그 동안은 쉬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은폐하고. 네, 네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도대체. 네, 아니 사업장이 갑자기 없던 게 엄청나게 커진 것도 아닌 거고. 저는 꾸준히 발생하던 사고를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저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네요. 네. 네. SPC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허영인 그 그룹 회장이 허영인이라는 사람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시민분들이 더 화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쓰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요. 주위에 보면은요. 사과를 하는데도 화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흔히 사과의 3요소라고 해서 내용, 태도, 시기를 보거든요. 그렇죠. 내용 같은 경우는 입장문을 보면은 막 너무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시기도 그렇게까지 너무 뒤처지지도 않았어요. 6일 만에 했거든요. 문제는 태도였어요. 태도. 그냥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서 입장문을 조용히 음조린 다음에 질의응답도 안 하고 그냥 툭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가지고서 SPC가 했었던 그 가해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유족들에게 했던 게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게 만들었어요. 사과문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사과문 보면서 얘기하시죠. 예. 사과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게 되진 않아요. 네,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줬겠죠. 네, 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 그 이후에 태도가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제가 가져온 거 중에 혹시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살표로 빨간색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SPC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건데 네. 그 그래픽 위에 보면 대응 주요 내용이라고 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악행일지라고 조금 말하고 싶은데 일단 15일입니다. 여기 위에서 네. 가볼게요. 15일에 네. 네. 그 23살 그 여성 그 친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6일에 허영인 회장이 바로 유가족을 조문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겠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요. 예. 거기에 총 9개의 반죽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7개의 기계가 센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센서 얼마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는요. 그냥 센서 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거는 일단 다 멈춰라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SPC의 그 계열사인 SPL 그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7개는 멈추고 이 여성 친구가 사망한 거기에 하얀 천을 덮어놓고 나서 나머지 2개 기계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은요. 나랑 같이 매일 일하던 동료가 죽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흰천으로 덮어놓은 곳에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든 다음에 16일에 그렇게는 그러다 17일입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허영인 회장이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천하에 진짜 네 제가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천하에 정말 예. 그렇게 놓고 이날도 진짜 인간이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7개 기계 멈추게 했잖아요. 그리고 2개 기계는 그대로 사람을 돌렸잖아요. 그 자리에 7개의 기계에 원래 붙어서 해야 될 사람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그 노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들을 대구 공장으로 파견 보내버렸어요. 거기 가서 일하라고. 이거는요 사람이면은요 매일같이 일하던 동료가 옆에서 죽으면은요 그 동료들이 트라우마 치료해줘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또 20일입니다. 20일. 20일에 파리바게트 빵을요. 답례품으로 보냈어요. 유가족들한테.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인간 실격입니다, 이거는요. 시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 같지가 않은데. 예, 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놓고 20일에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안전과 하나에 천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해놓고 네. 그 이틀 지나고 나서 바로 이틀 전인 지금 오늘부터 이틀 전인 23일에 또 샤니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 난 무슨. 겁니다. 지금 야, 국회 환노위에서 뭐 소환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진짜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감의 문제예요. 인간이면은요 이 문제에 공감하고 마음 아파해서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거 불러야 됩니다. 지금 다 이거 빨리. 뭐예요? 환노위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민주당 의원들 도대체? 예? 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뭐 수사는 해요? 아예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 이게 참 이게 또 문제인데 네. 너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고려청자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 2인 1조 이야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2인 1조 수칙 안 지켜 노동자 사망. 지겨워 죽겠어요. 저는 진짜로요. 이거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건 제대로 고치면 되는 문제거든요. 가령 올해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요.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관리감독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국가에서 나온 얘기만 그걸 또 변형해갖고 어떤 경우는 면책사유였고 면제해주게 그걸 변형하려고 하는 데면서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도 헐거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SPC그룹의 회장이 지금 하는 게 인간 실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은요, 그 해당 회사의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그 대표이사가 받아야지. 맞습니다. 노동자가 다치면은 그 대표가 그 벌을 받도록 한 거잖아요. 네. 당신 일처럼 해라. 네. 있잖아요. 근데 회사 재무 상태 등을 독립시켜 버리면은요,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C가 있고 밑에 SPL이 있는데 네. SPL에서 사고가 나니까 SPC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 그래서 네. SPL 대표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 제도적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건 SPC 문제라는 거 알잖아요. SPC가 있고 그 밑에 SPL 문제 생겼고 그 밑에 샤니 문제 생겼고요. 네. 뭐 이런 문제니까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세계 경제대국 10위라고 그러고 말이죠. 어? 글로벌 경제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인면수심 아닙니까? 그 사람 허영만 회장이나 사람? 맞습니다. 인면수심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 사회에서 왜 허용해야 됩니까? 이걸? 이건 절대 안 되는 네? 거죠. 이거는요.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네? 이렇게 방치해놓고 말이죠. 아니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권력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 해줘 국민들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무슨 뭐 압수수색이나 하고 말이야 맨날. 이게 시민분들이 지금 기억투쟁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네. 왜 그러냐면 네. 올해 초에도 파리바게트 제빵노동자 한 분이 임종린 씨라고 네. 그분이 노동환경 개선해 주십시오 하면서 단식투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민 사회 일부 그룹에서 이제 불매 운동하자라고도 네. 이렇게 시작을 네. 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됐어요. 유야무야 됐다가 이 사건이 처음에 했었는데 네. 다시 지금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면... 네 다시 시작됐죠. 이제 하다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네. 지금 이 회장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건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게 됐고. 네. 일종의 기억투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정보 교환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즘 서로 막 공유하는 건데 네. SPC 계열사가 되게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다 불매합시다. 라고 하면서 혹시 지금 가져온 것들 전 국민적으로 번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도대체 뭐부터 해야 돼. 이게 지금 판매했던 게 계열사군요, 다. 저 엄청 많습니다, 계열사. 근데 아우, 국민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회 나가야지. 맞습니다. 참, 나 진짜. 촛불 들어야지. 불매 운동해야지. 예?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국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예? 말 그대로 지금 난세인 것 같아요. 난세입니다. 예. 네. 자, 푸르밀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푸르밀 신동환 대표, 예, 푸르밀, 예, 푸르밀 얘기 좀 하시죠, 예. 푸르밀 같은 경우는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지원자 자기만 35 갖고 튀고.
유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저 예. 좋아하는 음료기 있거든요. 검은콩 들 좋아하는 우유 좋아하는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회사를 갑자기 정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한 400여 명 정도 되고요. 마침 이 스튜디오 근처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있는데 네. 다음 달 30일에 아예 사업을 종료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진짜로요, 정말로요. 인간적 마음을 가지고 노동자들, 시민들이랑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는 게 초대 정말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던 네. 교수님께서 이게요, 노동법의 빈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는 해고했다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40명, 400명을 400명 정도를 동시에 해고했다고. 근데 사업을 동시에 접어버린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폐업인 거죠. 그렇게 정리시키는 거지. 그렇죠. 노동자를 월급 주기 싫은가 뭔가. 그렇죠. 근데 폐업에 대한, 폐업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관련 법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기업의 자유니까. 네, 맞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기업주들 자유야, 그냥. 네. 자유로운 나라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인간 실격, 인간의 네.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실격입니다. 보세요. 400여 명의 가족들이 평생을 거기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해가지고서 가족처럼 일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보낼 때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까? 이거 내보낼 때 사업 종료 및 정리해고 공고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 문서 하나로 내보내야 돼요? 좀 읽어봅시다. 임직원 여러분께 사업 종료 전화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서 내부 자구 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잘했다 참예. 정리해고를 결정한 게 된 말에 같이 공고합니다. 이게 딱 세 줄이네. 이거 이건 이것도 인간인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생을 자기랑 같이 일해주는 동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코로나19 터지자마자 예. 제가 인터뷰를 취재를 많이 다녔었어요. 자영업자분들한테.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는데요. 네. 종업원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을 안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분들의 손을 놓으면 이분들 어디서 먹고 살아요? 라고 하면서 식당 사장님들이 계속 버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언제까지 더 이어지면은 종업원,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그 동료들을 그 해고하실 생각이세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물어봐야 되니까, 좀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슬퍼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든 같이 모여가지고서 중지를 모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기 자본주의에 나타난 자본의 어떤 그 포획성, 예? 네. 이웃만을 먹고 사는 자본가들, 네. 이런 양태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가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여파가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사회 전 분야로 이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민주주의가 제가 희망을 보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 네. 시민들이 이런 걸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언론에서 잘 안 다루어 네. 주더라도 요즘은 대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서 예. 유튜브라든지 있어 이 소식을 접하고 네.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든요. 예. 프로메 사태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서요. 이게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푸르밀 이제 노조랑 네. 이제 운영진들이랑 만나가지고서 좀 얘기를 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얘기를 해서 이 근처니까 이 근처에서 본사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알았으면 가볼 걸. 네, 네 맞습니다. 한 2시간 30분 정도 면담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노조 위원장이 이제 기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대충 이런 말은 했습니다. 네. 진솔하고 긍정적으로 얘기 나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예. 2차 교섭을 31일, 이달 네. 31일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만나가지고 눈을 보고 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압박을 시민들이 압박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그 푸르밀 그거 간단한 그 도표 정리한 것만 실적. 이게 누구 잘못이었는지 회사가 이게 이 양반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실적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새로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왔고 정리해고 시키고 자기는 30억
퇴직금 받아먹고 허이 참. 그러니까 자기는 보세요, 회사를 그만둠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 그리고 예, 정을 예.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회사를 지금 정리하게 된 예. 예,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짧은 글로 그렇게 예. 통보할 게 아니고 예. 상생을 모색했어야죠. 이 문제 좀 이런 문제가 지금 방치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퇴행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가 제대로 쓰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주들이 감히 이런 일을 못해요. 정치가 이렇게 바로 쓰지 않고 정치가 퇴행하고 정치가 과거로 가니까 정치가 국민을 보듬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거 지금 언론에 났으니까 이 정도지. 맞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전 자행되고 있을 것이고 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거 우리가 국민이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목희 소장님 오늘 다음 주에도 우리 알찬 내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목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그게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